그래서 제가 누굴까요? 나가세요. 그거 해결하러 왔구나. 일반 연예인인데 일반 연예인. 조나단 겁나탑. 이래 이길 수가 없어. 조나단이 탑 중에 탑. 우리보다 조금 더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, 조나단 씨. 저요? 도대체 조나단 씨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. 제 정체요? 조나단 씨는 스스로 자기가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해요? 아 근데 이게 저는 정말 모호한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방송에서 많이 보시는 분들은 방송인이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유튜버라고 하기도 하고 저를 정말 모르시는 분들은 저를 봤을 때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역할이 되게 막 엄청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그래서 제가 누굴까요? 나가세요. 그거 해결하러 왔구나. 외부인이요. 외부인. 그거를 물으러 왔어. 조나단 씨 오늘 외부인이십니다. 궁금한 건 그러면은 본인들은 누구예요? 넌 뭐야? 그 저희도 참 고민이 많잖아요. 아 근데 우리는 나단이보다는 말 놔버렸어요. 편하게 아예. 우리는 나단이보다는 괜찮아요. 왜냐면 우리는 댄서잖아요. 아 저희는 댄서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단어가 있긴 있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확실히 얘기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. 방송인이죠. 어려웠던 게 출연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. 네. 다들 서로 안녕하세요 선배님 이렇게 하잖아요. 맞아요. 저는 뭐라고 불러야 맞아 나도 모르겠어요. 그게 너무 헷갈렸었어요. 어머 나 그러면 나 방송인이야. 나 얼마 전에 전진님 만났거든요. 네. 가이님이랑 근데 가이님이랑 전진님 다 과거에 댄서셨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 댄서에 포커스가 맞춰져 버려서 선배님이라고 했거든요. 그럼 나 방송인? 연예인. 그러니까 연예인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진짜 이게 연예인이라는 게 말이 안 없지. 뭔지 엉이를 뭐, 모르겠어요. 네. 누가 정해줬으면 좋겠는데. 맞아. 생일에 선물을 네. 100개 이상 받아봤다. 선물 100개 이상? 하나 둘 셋. 100개는 아직 100개. 못 받아. 얼마 전에 생긴 사람들이랑 더 상처야 지금. 이거 일부러 했다. 일부러 했지 일부러 하셨다. 30분 안에 만개 이상 하트가 온다. 30 만 개는 좀 요즘 어려워요. 만 개? 만 개? 만 개. 만 개. 그러면은 천 만. 그러니까 만. 너 외국인이에요? 만. 진짜? 한국말 어려웠어요. 네 만 개. 만 개는 어려워요. 예. 네. 천 개는 가능. 조나단 씨도 꽤나 팔로워가 엄청 있던데. 저 이제 10만이에요. 진짜? 네. 아 내가 더 많다. 사실 진짜 신기하긴 해요. 왜냐면 저는 진짜 한 500 아니 뭐 1000 이렇게 가는 거 다 봐봤어가지고 한 번에 는 적은 없어요. 천천히 늘어서 그게 좀 신기하고 그냥 그리고 스토리 만 명 봐요. 어머.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. 만 명. 이거 진진으로 좋아하고 있어. 만 명이 어떻게 되지?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. 저 그 제가 피자 학교 그거 좋아하거든요. 공무원 피자. 이번에 갔는데 그냥 일반 시켰거든요. 거기에 그거 치즈 그거 그 빵 그 뭐지 뭐라 하죠? 치즈 크러스트. 크러스트 그거 추가해 주셨어요. 와. 저희가 안 시켰는데 서비스하면서 윙크 한 마디. 그럼 연예인 맞다 그러면은. 탑 연예인인지 일반 연예인인지. 아 좋아요. 그런 것도 있어. 급도 짜증나. 마스크와 번거지 모자를 착용했는데도 사람들이 사인 요청을 한다. 조나단 겁나 탑. 이건 근데 이길 수가 없어. 조나단이 탑 중에 탑. 조나단 팔토시 다 여기 다 해야 돼. 여기 얼굴 다 가려야 돼. 근데 팔토시 해도 알아볼 것 같아. 거의 중동에 가 그 중동에 가서 있어야 난 탑이다. 난 탑이다. 내가 MBTI가 바뀌었잖아요. 뭐였어요? 나 원래 E였어요. 예. 나 근데 방송한 다음에 I로 바뀌었어요. I로 바뀌었어요. 효원이는 성격이 그대로예요. 저는 절대 MBTI가 안 바뀌어요. INFP 그대로예요. INFP가 뭐 가장 큰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? 호구? 내향적이지. 내향적. 속으로 생각이 너무 많아. 이거를 속으로 이렇게 담느냐 꺼내냐에 따라. 그렇죠. 저도 속이에요. 저는, 아 그러면 완전 I고. 네, 저도 완전 호구. 전 계절마다 바뀌어가지고 저는. 그 이거 뭐야? MBTI 뭐예요? 저는 원래 ISFP였는데 그 봄쯤엔 다시 E로 바뀌었다가 지금 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여름엔 또 에어컨 써야 되잖아요 안에 실내에서. 그래서 다시 I로. 이런 건 처음 들어봐. MBTI가 계절 온도로 바뀔 수도 계절이에요. 있다는 거는 전 무조건 계절이에요. 정말 처음 들어봐요. 저는 성격 없어요. 성격 없어요. 네. 근데 내가 나단 왕자님이랑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본 결과 약간 X키가 있어요. 에 심해요.